미국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국내 바이오주 투자 심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치료제와 백신, 진단키트 관련주의 약세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투자 심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해당 종목들의 실적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양증권은 셀트리온의 경우 레키노나의 판매 실적 부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만큼 화이자 치료제 승인이 추가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셀트리온이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레키노나보다는 신제품 유플라이마의 판매 증가 시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진단키트주 역시 투자 심리 여파는 있지만 실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진단키트주는 치료제보다는 확진자 추이와 상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최근 확진자 증가로 실적에는 긍정적이지만 코로나 이후 대응 전략에 따라 주가는 변동될 수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개월여 만에 장중 8만 원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예상보다 서버 및 PC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돼 8만 전자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서 12.06% 반등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달 들어 2조 5,770억 원어치의 순매수를 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당초 시장 예상보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다는 지표가 확인이 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잦아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KB증권에 따르면 내년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4대 데이터 센터의 삼성전자 D램 제품 수요가 전년 대비 20에서 23%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내년 삼성전자의 D램 공급 증가율 16%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상승폭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30%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추가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자, 국내 자동차 관련주들이 연초 이후 줄곧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애플카 기대에 수직 상승한 올 1월 현대차와 기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많게는 20% 가까운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주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시대에 대한 비전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현대차가 2026년 전기차 판매 목표를 170만 대로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기차 전략을 공개하느냐에 따라 자동차 업종의 주가와 미래 경쟁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랜싱시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의 세 번째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과 전기세, 수도세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9억 3,600만 달러, 1조 1,100억 원 이상을 면제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규모입니다. 자, 이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건 이유는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금액이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9,600억 원인데다가 1,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기세가 비싸다는 이유로 SK온과 포드가 114억 달러 규모의 합작 공장 부지를 포드 본사가 있는 미시간주가 아닌 테네시주로 결정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미시간주의 산업용 전기세는 테네시주보다 30%가량 비싸다고 합니다. 트러스트 자산운용이 BYC에 대해 주주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트러스토는 어제 보유 중인 BYC 지분 투자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 공시했습니다. 트러스토는 BYC 주식 8.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토는 입장문에서 BYC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이 6,791억 원이고 최근 3년간 약 2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시가총액은 2,600억 원에 불과해서 매우 저평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BYC는 1983년 이후에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보유 부동산 가치만 현 시세로 1조 원이 훌쩍 넘어갈 정도로 자산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 거래와
자산의 비효율적 운영이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러스트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빠르면 12월 말 상장 주관사가 선정되는 등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착수합니다. 지난 9월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의 비판으로 상장 일정을 연기한 이후 재도전입니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 추진을 재개했지만 기업 가치는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B 업계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업 가치를 약 6조에서 7조 원 수준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9월 택시업계, 대리운전업계와의 상생안 마련을 위해 사업 영역을 조정하기 시작하며 상장 추진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을 재개한 데는 초기 투자사인 TPG의 제동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TPG 컨소시엄은 지난 2017년 카카오 모빌리티에 5천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서 올 6월에는 1,307억 원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누적 투자금은 총 6,307억 원이며 지분율은 29.6%에 달합니다. TPG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자본을 투자한 지 4년이 지난 만큼 내년에는 엑시트, 즉 투자금 회수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그 최근 들어서 IT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도 상승세로 좀 돌아섰고, 그 다음에 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뭐 LG 전자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좀 눈에 띄는 좀 그룹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LG 그룹의 좀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애플과의 그런 그 협력설, 그 다음에 새롭게 뭐 OLED에 대한 확장,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으로 인해서 LG 이노텍의 그 주가가 뭐 사상 최고가를 지속적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전일에는 뭐 LG 전자에 대한 그런 자동차 사업부에 대한 흑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빠르게 좀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을 봐서는 내년도가 계속 기대되는 그룹은 LG 그룹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한번 다시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LG 그룹주를 주목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 거래사가 이제 북미 고객사인 만큼 애플에 대한 그런 협력 관계, 애플에 대한 그런 우호적인 환경들이 주가의 가장 큰 그 성장이라고 좀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그런 신모델 판매들의 최근의 호조와 그 점유율 확대로 인해 가지고 기존 추정치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내년에도 좀 빠르게 좀 상회를 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패키지 판도 좀 더욱더 좀 최근에 그런 양호한 실적들을 좀 기록을 함으로써 실적에 대한 가시성들이 좀 높아질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그런 그 VR, XR 관련된 향후에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본격적인 진출을 인해서 XR 기기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전환, 애플카에 대한 이른 출시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이제 LG 이노텍으로 좀 확장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들이 주가의 그런 상승 탄력들을 좀 빠르게 좀 진전시키는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또한 그런 카메라 그런 화소수에 대한 상향 영향,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에 대한 가격들의 영향으로 카메라 모듈에 대한 가격 상승도 LG 이노텍이 하고 있는 광학 솔루션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를 저희가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IT 전반적으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광학 솔루션, 그다음에 기판 소재에 대한 영업이익 기여도 확대, 그다음에 전장 부품에 대한 그런 빠른 그 흑자 전환들이 내용에 힘입어 LG 이노텍에 대한 상승세들은 향후에도 좀 지속이 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비록 최근에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좀 가파르기는 하지만 저희는 지금 포인트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LG 전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일에 LG 전자도 약 한 7%의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라고 한다면은 국내 대표적인 가전업체로서 북미한 유럽향으로 이제 프리미엄 가전들이 좀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위일풀이 올 3분기에 그 장기 성장률에 대한 가이던스를 기존 3%에서 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가전에 대해서 교체 사이클과 우호적인 주택 수요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미 시장에서도 빠르게 좀 진전되고 있다는 것들이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 가전, 그다음에 새로운 뭐 저희가 지금
가정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타일이라든가 뭐 식기세척기 같은 위생가에 대한 그런 그 소비자들에 대한 만족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의 인식도 좀 빠르게 좀 전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크게 이제 주가가 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향후에 좀 기대되고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LG전자가 그동안에 그 자동차 사업법에 대한 흑자 전환이 언제쯤 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포인트인데 그런 점들이 내년도에는 흑자 전환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증권사들은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벤츠 E클래스와의 그런 아다스에 대한 협력설, 그 다음에 저희 대표이사가 유럽 방문을 통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그런 확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가는 좀 바닥을 치고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향후에도 조금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LG 이노텍 그리고 해외에서 승승장구 중인 LG 전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